좋아요. 구독. 나나나나나. 오? 이게 무슨 소리지? 지니, 지니 빨리 여기로 와봐. 빨리. 오, 오야야. 오야야, 도대체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이야? 지니, 짜잔. 이것 봐라. 내가 지니랑 같이 먹으려고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지. 지니가 좋아하는 피자잖아. 역시 우리 꼬야밖에 없어. 어디 한번. 이게 뭐야? 이건 피자가 아니라 초콜릿이잖아. 응, 지니가 초콜릿 좋아하니까 내가 피자랑 딸기를 초콜릿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어. 이? 만들어달라고? 도대체 누구한테? 쇼콜라티에 선생님. 쇼? 뭐? 뭐라고? 아이 참, 지니. 쇼콜라티에 선생님. 쇼콜라티에? 쇼콜라티에? 독일 사람인가? 달콤하고 맛있는 초콜릿. 쇼콜라티에는 초콜릿을 만드는 직업이에요. 동그라미 초콜릿부터 네모난 초콜릿까지 어떤 모양의 초콜릿이든 뚝딱 만들어낸답니다. 선생님, 지니도 초콜릿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지니도 위대한 초콜라티에가 될 거예요. 초콜릿은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우와, 초콜릿이 엄청 크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먹는 거지? 아, 이게 아니네. 아, 초콜릿은 녹여 먹는 거였지? 아, 지니, 그건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카카오 나무에서 열리는 카카오 열매예요. 네, 카카오 열매요? 이것을 반으로 자르면 안에는 아주 작은 이런 콩들이 들어있어요. 우와. 이 콩을 볶아서 잘게 부수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거는 초콜릿의 재료가 돼요. 이건 초콜릿 재료라서 그래요. 여기에 설탕하고 우유를 넣으면 달콤한 초콜릿이 돼요. 아, 설탕이랑 우유를 넣은 거였구나. 자, 그럼 이제 진짜 초콜릿을 만들어 볼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선생님 뭐부터 하면 되나요? 초콜릿을 전자레인지에 먼저 녹이면 돼요. 오, 그러면 지니가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녹여볼게요. 초콜릿이 다 녹았을지. 오! 세상에나! 초콜릿이 다 녹았어요, 선생님! 대리. 와!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초콜릿을 버리시면 어떡해요? 지니, 이렇게 해야 대리석이 차가워서 초콜릿 온도가 떨어져요. 아, 네. 그렇구나. 도구를 이용해서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이렇게 넓게 펼쳐야 더 빨리 떨어지겠죠, 온도가. 우와, 초콜릿아 이리 오렴. 이거를 얇게, 가능한 한 얇게 좀 펼쳐줄래요? 이렇게, 네,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오늘 얇은 초콜릿을 만드는 건가요? 네. 지니, 이제 다 굳은 것 같아요. 우와! 정말요? 세상에나! 초콜릿이 진짜로 다 굳었네! 자, 그럼 이제 찍으면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힘을 줘서. 네. 우와! 쏙 떨어졌어요! 이거 한번 이렇게 빼보세요. 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니가 눌러서 초콜릿을 저도요. 아, 지 너무 잘하는데요?
2020년이니까 숫자 2 두 개를 만들고 오. 숫자 0을 놓으면 2020년 초콜릿이 완다! 선생님 진이 엄청 잘했죠? 네, 진이 잘했어요. 진이 또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진이는 말이죠. 아! 나무를 초콜릿으로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나무 모양으로 그려주는데 너무 얇게 그리면 안 되고요. 약간 두툼한 게 좋아요. 우와! 나무가 됐어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좋아하는 견과류들을 하나씩 올려주시면 돼요. 예쁘다! 피치타치오도 있고 네, 네. 진이도 진이는 한번. 엄청 큰 나무를 만들고 싶어요! 나무를 두 개! 진이는 욕심쟁이니까요. 이야! 우와! 재료들을 듬뿍듬뿍 진이 나무에는 과일이 많이 달려있어요. 됐다! 오! 진짜 잘 만들었어, 선생님! 선생님, 이거 뭔지 아세요? 아, 아가들 응가네요. 맞아요! 정답! 잘 만들었다! 그렇지, 꼬야야! 이거는 진이가 만든 응가! 이거는 바로바로 진이가 만든 나무! 선생님 어때요? 진이 잘 만들었어요? 네, 진이 진짜 잘 만들었어요. 역시 진이는 위대한 초콜릿이에요! 맛있다! 반지를 잃어버렸어! 어떡하지? 어? 이게 뭐지? 진이의 초콜릿 가게! 무엇이든 만들어드립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초콜라티의 진이입니다! 어떤 것을 만들어드릴까요? 손님, 갑자기 왜 우세요? 좀 있으면 여자친구랑 결혼을 하는데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진이, 신부가 좋아할 만한 초콜릿으로 예쁜 꽃반지를 만들어주세요. 초콜릿으로 반지를 만들어달라고요? 초콜라테가 된 지니에게 펭귄 손님이 찾아왔어요. 과연 지니는 펭귄 손님에게 예쁜 초콜릿 반지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도 바쁘다 바빠! 초콜라테가 된 지니!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신나게!